오늘은 사무엘하 21장 말씀으로 뼈를 묻으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뼈를 묻으며 거기에 보면 그 이전 시대의 왕과 그 아들 요나단이 전쟁에서 거의 동시에 이제 전사했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오늘 여기 말씀을 읽어보니까 그 뼈들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몰래 가져가서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장례가 뼈를 그 요셉의 뼈입니까? 옛날에 저 출애굽 할 때 거기에서 들고 가나안 땅에 묻고 장례를 치르는 이건데 이 뼈를 이제 거두어다가 어디에다가 합장을 하냐면 그 다윗의 아버지 기스 아니 그 사울의 아버지 기스 그렇죠? 기스의 묘에 이렇게 장사하사 14절에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까 그의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이렇게 됐어요. 뭐라고 할까요? 이런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제 그 기근을 멈추게 하셨는데 좀 더 자세히 보면 1절 말씀에 3년 기근이 있었다 그래요. 3년 기근이 이제 이 정도 되면 다윗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죠. 하늘에서 단비를 내리지 않으면 나라가 이제 절단 날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이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날마다 날씨를 쳐다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이 뭔가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어느 쪽으로 가 계시나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건가 늘 이런 그 기도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서 앞장서서 가야 된다. 적어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믿는 거냐면 내 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주관하고 계신다. 이거를 믿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고 내 생각과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의 성령이 다투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툴 때 그 내가 주님을 이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늘 내 자신을 내려놓기가 그렇게 힘든 겁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기도하는 것이고 주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겠다. 주의 성령이 내 안에 오신 것만 해도 참 대단한 일이고 전무후무한 일인데 그분이 오셔서 그분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내 자신을 자꾸 내려놓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안 믿는 사람은 믿기 전에 자기 자신을 너무 잘 알고 있고 또 믿은 다음에 자기를 확실히 구분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무엇을 포기하고 내려놔야 되는지를 압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믿는 사람은 처음부터 믿었었기 때문에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내려놓지 못해야 되는 것을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는 born again 이전의 내 신앙, 이제 신앙의 영역이니까 그리고 born again 이후의 신앙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럼 그 두 신앙이 내 속에서 늘 싸우죠. 근데 내 안에 다시 태어나지 않았던 그 신앙이 거듭난 신앙과 이게 싸울 때 거듭난 신앙에 의해 순종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이 1년이 아니라 2년이 아니라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3년씩이나 기근이 일어나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영적인 기근, 그 말씀의 기근, 하늘 문이 닫히는 기근, 이런 일들이 무려 3년씩 계속이 되면 이전의 신앙과 이후의 신앙 사이에 참 대책이 없어지는데, 이럴 때 어떻게 다시 회복된 신앙을 갖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 자신들을 주관해 나가도록 다 내어드릴 수 있느냐, 그걸 한 가지 배우는 거예요. 참 아모스가 그랬지 않습니까? 8장 11절 말씀인데 여러분 아시는 것 같이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잖아요. 아마 그때는 3년이 아니라 몇 년을 못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적어도 여기에서 하나의 대책을 말하고 있는데, 다윗이 이제 뭐 기도를 하고 살았겠지만은 이런 일 앞에 집중적으로 기도를 하는데, 3년 만에 왜 비가 내리지 않았는지, 왜 기근이 계속됐는지에 대한 원인을 찾아내기 위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미스바 성에 같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 후에 여기에 써 있는 그대로 다윗이 1절에 여호와 앞에 간구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간절히 구했다는 거예요. 거의 이제 이때가 어느 때냐면 이제 다윗이 이제 그 치세의 거의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쯤 되니까 아마도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그런 유혹에 많이 넘어갈 건데, 그동안 쌓아놓은 그 신앙의 밸런스가 충분하니까 그걸로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또 육체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많이 힘들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 그냥 맡겨놓고 어떻게 하지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런 것으로는 안 통하는 그 시험이 온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신다.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흔드는 가을 추수 이전에 태풍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3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푸는 과정이 여기 지금 쓰여 있는데, 그냥 뭐 3년 동안 기근이 왔는데 기도해서 응답됐다, 이렇게 단순하게 정리하기는 참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이 땅에서 이르는 하나님의 역사니까. 자, 그러면 그렇게 이제 다윗이 간구하니까 굉장히 중요한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이 다른 사람들도 엄청 아우성을 쳤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윗이 간구하니까 뭔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이게 다윗과 같은 그런 어떤 그 왕 같은 제사장의 마음,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기근을 끝낼 수 없다는 그런 절박함,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이 다윗의 자리에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자기를 던지는 거고, 그리고 또 뼈를 묻는 그런 절차도 밟아야 되고, 또 심지어는 정말 지나간 날의 죄악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니까 그냥 말로만 회개합니다 이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찾아가서 도대체 너희들이 원하는 것이 뭐냐, 왕이 지금 그 절차를 밟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본 사람들이, 야, 너네 선왕 사울 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었고 우리는 아모리 족속의 사람들이었는데 너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 정복에 들어올 때 너무 그 기세가 등등하니까 항복한 사람들은 살려줬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라합이라는 기생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살려줬잖아요. 그 가족과 함께 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은혜를 받은 족속의 기브온 족속들이에요. 그들이 알아서 그냥 이스라엘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그냥 뭐 온몸을 홈레스처럼 꾸미고 와가지고 우리는 너희들과 화친하러 왔다고.
세상에 뭐 꾸미고 거짓말을 하고 속에 무슨 생각을 했든 간에 하여튼 너희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는다고 입술로 고백하고 기부한 백성들이 와서 거기에서 빌부터 살았었다고요. 그런데 사울이 이스라엘 그 안에 있는 사람들만 생각하다가 전부 이방 쫓아내는 정책을 펼치면서 그들을 전부 죽였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것을 수년 동안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거를. 아니 뭐 사람 죽이고 사는 거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다윗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게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뭐 수백 수천 구절이 있지만은 기도할 때 무슨 말씀이 떨어지느냐 그게 중요해요. 근데 그 말씀을 갖고 이제 실행에 옮겨야 되는 그런 것이 인생의 승리의 비결이다. 1절은 그런 얘기였고 거기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대답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1절에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아서 3년 동안 기근이 있다. 이유를 분명히 말해 주셨죠. 아, 그가 기본 사람을 죽였다. 요거를 풀어라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무슨 문제들이 나오냐면 속죄를 어떻게 받느냐. 아주 그 새로운 방식이 나옵니다. 오늘 21장에. 그리고 속죄 받고 나서는 어떤 절차를 받았을 때 하나님이 3년 기근을 끝내냐 이렇게 나와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십자가 생각하는 것이고 그 응답을 받았을 때 어떤 축복이 오느냐 이제 이거를 오늘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3절에 이제 절차가 확실히 있는데 3절에 다윗이 물어요.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이게 중요해요. 무슨 얘기냐면 그 회개의 절차 그리고 용서의 절차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다윗이 죽인 게 아니고 누가 죽였습니까? 사울이 죽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가해자였고 기본 족속은 피해자였어요. 근데 거기에서 그냥 무시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기본 족속이 약하니까 무시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무시하지 못하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해버렸으니까 다윗이 이걸 풀어가는 과정입니다. 근데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 이스라엘이죠.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이 말씀이 굉장히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가해자 입장에서 피해자에게 가라는 거죠. 이게 가질 수 있나요? 그러니까 좀 철이 드니까 뭐예요? 세상에 뭣도 모를 때는 힘 좀 있다고 사람을 누르고 피해를 주고 막 살고 그러잖아요. 비즈니스를 해도 막 불법으로 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막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 우리가 사는 동네에는 조금 미국의 법에 의해서 좀 걸릴 것 같으면 어디로 보내요? 어디로 보낼까요? 너무 쉬워요. 왜요? 그냥 여기 국경 넘어 멕시코에서 잠깐 가서 그 피해 있다가 이제 시간 지나면 다시 이제 이 도시로 들어와서 또 살고 막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부가 그러니까 남편이 비즈니스를 하다가 어떻게 될까요? 이제 뱅크럽시를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미국에서. 그러면 그걸 어떻게 주로 해결을 하던가요? 자기 크레딧은 이제 뱅크럽이 돼버리고 자기 이제 아내의 크레딧을 또 가지고 또 비즈니스를 또 해요. 그러면 남편이 하다가 망한 그 뱅크럽시는 누가 그거를 덮어써야 됩니까? 그 이유 없이 당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했어요. 그래 다 죽었다고 하자. 그러나 물어라 피해자에게. 어떻게 해야 너희들에게 너희들이 우리를 위해서 복을 빌겠냐. 참 아름다운 문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피해자들이 용서가 되고 축복을 받는 비결은 뭐냐면 피해자들이 가해자를 위해서 오케이 다 됐다. 너희가 우리에게 용서를 빌었으니까 우리가 정말 모든 걸 인정하겠다. 라고 하면서 가해자 된 나라에게 복을 빌 때 그때 이 문제가 풀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죠? 그러니까 모든 용서의 열쇠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가해자가 입을 열어서 주님 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누가 용서를 해줘야 됩니까? 피해를 당한 사람이 가해자에게 복을 빌어주는 단계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 말이 맞죠?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제 그렇게 될 때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다윗이 이제 묻습니다. 기본 사람이 이제 대답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하죠. 사절에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에는 너희가 아무리 금과 은을 뭐 나귀에 싣고 와서 용서를 빌어도 안 된다. 이제 어떻게 됐어요? 갑과 을이 바뀌었죠. 이제 기부원 사람들이 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은금으로도 안 돼. 그리고 뭐 사람을 우리는 너희들은 뭐 죽일 수 있는 힘도 없고 우리가 기부원이 뭐 우리가 원수가 푼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제 기부원 사람들이 제안을 합니다. 사울과 그 남은 가족들 중에 일곱 남자를 우리에게 데려와라. 그래서 일곱 남자를 어떻게 해버려요? 그들을 대표적으로 죽임으로써 우리의 화가 풀리고, 기부원 백성들이 화가 풀리고, 그리고 나서 내가 너희들의 나라를 복을 빌겠다 이렇게 나가요. 정말 힘들어요. 이거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행한 범죄도 아닌데다가 더군다나 다윗이 지금 생때 같은 자기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것도 남자 일곱이고 왕족 일곱 사람을 보내서 지금 남에 매달려야 될 판이에요. 그리고 나면 이제 화해가 시작되는. 그거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3년 기근이 아니라 뭐 4년 5년 하늘 문을 닫아버리는 거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참 예수님을 생각하는 건데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하고 정확하게 연결되는 본문인데 속죄라고 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유 없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의 죄 때문에 다윗의 백성들이 지금 일곱이나,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죠? 일반 백성도 아니고 이런 사람들을 매달려야 돼. 거기 지금 6절까지가 이제 그 얘기예요. 자손 일곱 사람을 우리에게 내어달라.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거울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희생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이 용서와 해결의 문제를 놓고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전부 뭐냐면 나하고 관계없이 우리 조상이 잘못했던 것부터 전부 하나님이 만약에 어느 순간에 기억을 나게 해버리면 이건 다 죽는 거예요. 막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아니 아버지가 사업에 망해먹었는데 아들이 전부 그거를 껴안고 아들이 인생은 살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거 빚갚으니라고 일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예수의 피.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게 속죄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아니 나는 죄가 없는데 내가 뭐 때문에 그래? 아니에요. 이건 아담부터 시작해서 전부 이것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깨닫는 사람이 그 문제를 안고 뭐 그 목숨을 내놓고 막 뼈를 묻을 각오를 하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쭉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따라 속죄가 된다. 근데 이 일을 옛날에는 소잡고 양잡고 해서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설령 그걸 안 한다고 할지라도 안 보이는 그런 죄가 엄청나게 이어져 내려오면서 다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몰랐을 때 예수님 보내셔갖고 이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는 진리를 가르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이렇게 사무엘아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전부 아주 틈틈이 전부 이렇게 죄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는 건데 그 방법은 그 유대한 단어가 속죄다. 그것은 예수의 피다. 하나님 나라의 3대 단어가 있잖아요. 물, 피, 떡 요 3개 단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피는 죄사.
이제 그렇게 해서 6절까지 그렇게 말을 하니까 왕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그렇게 말을 하니까 와, 이거는 진짜 못할 것 같아. 할 수 있겠습니까? 아, 못하죠. 예를 들면은 내 자식을 내놔라. 너희 자식을 내가 나무에 매달려야, 내 배에 달아야 우리 기부원이 너희를 위해 복을 빌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자기 인생이 이제 다윗이 거의 한 70년 정도 살았다 그러면 이 다윗이 거의 뭐 60세도 넘고 뭐 이런 상태에서 모든 걸다 이끌어 뭐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이 말했으니까. 입 다물으라는 거예요. 기부원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해라. 그러니까 다 내줍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7절에 역전이 되는데, 그러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나 하는 게 뭐냐면, 그 친구 요나단과 약속한 사람이 하나 있었죠. 므비보셋. 이 므비보셋은 이제 옆으로 따로 빼놓고 내주지 않죠. 다른 이제 왕족의 첩들의 남자들을 내놓고, 심지어 이제 바르실레 아들까지도. 이제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성경이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그 구절 같은 말씀을 써놓는 겁니다. 중간에 일곱 사람이 동시에 죽었다. 근데 예수님이 나무에 매달리셨잖아요.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첫날 곧 보리를 베게 시작하는 때라. 이제 기근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없었지 않습니까? 땅이 황폐해졌는데. 근데 여기 지금 아무튼 곡식 빼는 첫날 보리를 벨 수 있는 이런 일이 이제 매달림으로써 은혜가 왔다. 이 중간에는 이제 어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절에 이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뭐냐면 이제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속죄 절차를 밟았는데, 그러니까 자기 몸을 내놓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내놓고 저쪽에서 이제 해결되니까 이제 기근이 풀려 농사 이제 베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제 기근 이후에 최대 축복이 뭔가요? 하나님이 무엇을 해야 우리가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겁니까? 비를 내려야 돼요. 이제 그 비를 그 다음에 내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했죠.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그 찬송이 그대로가 맞다면 이제 새 생명이 오는 건 비예요. 비. 비가 내려야 돼요. 성령의 단비. 그러니까 거듭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말씀과 많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죄 이후에 성령의 단비가 있어야 됩니다. 속죄와 단비. 속죄는 예수의 피로 십자가의 희생. 이게 속죄. 이걸 믿는 거. 그 이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성령이 우리 안에 단비로 내려오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단 하나의 진리가 뭐냐면, 성령이 내 안에 사신다. 이거를 믿음으로 말하면, 이게 이제 결정타니까. 왜냐면 자기 안에 성령이 사는데 내 마음대로 무슨 일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과거의 습관이 들고 나온다. 이거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원인이 되는 거죠. 이걸 항상 생각해야 돼요. 혹시 여러분들 기도할 때 그 이제 일종의 환상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꼭 그것이 맞나 틀린지는 뭐 모르겠어요. 뭐 그것은 왜냐면 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기도를 하다 보면 이 부활체,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하기 전의 몸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체는 이게 컬러가 이게 하얗게 보인다고요. 하얀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근데 그런 그분이 만약에 기도 중에 이제 나타나신다든지 또 환상으로 보이신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안에 오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 여기 계시지 말고 안으로 오시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면 안으로 오시라고 기도를 하는 그때부터는 그 순간은 성령의 굉장히 단비로 행복한 순간인데, 그 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 물론 그분이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분이 이제 내 안에서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약을 먹으면 약이 치료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을 시작하시는데 그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어떻게 일을 하시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요것은 말이 너무 기니까 요 정도 여러분 생각하시고. 그래서 10절에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참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이게 곡식이라는 단어가 나온다는 것은 이제 먹고 살 것이 조금 생겼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행복하다. 한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요 때까지를 이 사람 이름이 뭐였습니까? 리스바? 예. 네. 리스바. 리스바라는 여인이 이 일을 했는데 어떤 기록에 보면은 거의 6년을 이거를 했다고 하는 말이 있어요. 6년. 그러니까 아무리 그 왕궁과 그 길르앗 그 동네가 거리가 멀고 이 여인이 하는 일이 무시됐다고 할지라도 거의 6년을 이렇게 굵은 배를 깔고 시체를 지키고 있었다. 왜요? 이 까마귀나 짐승들이 와가지고 시체를 쪼아 먹어버리니까 그거를 못 지키게 어쨌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들짐승이 못하게. 그래갖고 이 리스바가 하는 일이 어떻게 해가지고 누구에게 알려졌나요? 데이비 킹 11절에 다윗에게 알려졌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기서 이 다윗에게 이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다. 만약 목매어 달아서 죽은 시체를 받아 안고 이걸 이대로 그냥 방치해 놔버렸다면 하나님의 응답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전부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여가 십자가에서 이렇게 달려, 그리고 누군가가 묻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응답이 뭐냐? 그 이후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게 응답이에요. 이거를 잘 연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기까지는 십자가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시고 그리고 그가 부활하시고 하여튼 모든 뼈 모든 것 전부 다 이런 것들이 다 처리가 되고 그리고 이제 끝나니까 성령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이제 13절에 다윗이 그 마지막 절차를 밟습니다. 다윗은 이 절차를 밟으면서도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이건 처음의 기록이기 때문에 그 리스바 그 여인의 그 지극정성한 거 일로 말미암아 다윗이 이제 결단을 내립니다.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요나단의 뼈 이제 이미 이제 다 없잖아요. 뼈만 남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뼈를 거두어다가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 아버지 기스의 묘에다가 전부 합장을 하죠. 이런 절차까지 다 깨끗이 이제 마무리가 되니까 무슨 뜻이에요 이게? 이게 진정으로 이 다윗이 사울을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었다. 그리고 사울의 가문들을 다윗이 진정으로 등용하고 진정으로 끌어안고 이스라엘의 통합과 통치를 위해서 노력하신 분이었다. 이거를 이제 백성들이 다 알게 된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다윗은 절대 이런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이렇게 성령이 하나 인도하고 순종을 하니까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응답을 시작했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는요, 그냥 우리가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기도합시다. 이렇게 돼서 응답이 되냐 안 되냐 그러지 말고요. 촘촘하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절차와 과정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는 것. 이게 응답받는 방법이다. 그리고 14절에 중요한 이제 산을 넘습니다.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까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여러분은 이 말씀 보면서 성경구절 하나 생각이 나죠?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이 있죠.
이 백성이 내게 돌아와 겸비하여 이 땅을 구하고 여호와를 구하면 이 땅이 고침을 받을지라.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이런 절차가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이런 그 지혜를 가지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단비를 부어달라, 성령을 달라, 이렇게 이제 기도하며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그냥 기도에 응답받았다, 응답하였더라,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응답에 대한 열매를 주시는데, 야, 정말 이 이스라엘의 최대의 적이 누구냐면 블레셋이에요. 이 블레셋을 14절 이후에 하나하나 이제 처리해 나가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써 이스라엘이 그 3년 기근 이후에 굉장히 안정된,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나라 하나만 그 중동 근처에는 있는 이런 축복을 응답으로 주셨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일부러 감동을 통해 기록해 놨다는 것.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사는 날 동안에 엄청 마음이 요동칠 수가 있고 흔들릴 수가 있는데 예수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너희는 마음에 요동치지 마라. 아버지를 믿느냐? 그러면 또 나를 믿으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한날도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좋은 날 한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달리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주의 뜻을 이 하루 동안 또 실현해 나가기 위하여 살아있는 사람들인 것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시시각각으로 안내하여 주시고 오늘 이 절차를 따라 속죄의 길을 가고 또한 용서의 길을 가고 또한 응답받는 길을 가고 그 응답을 따라서 주님과 더불어 또 마무리를 잘 해낼 수 있는 이 한날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